Nice Game TV.자,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장원전 월 장원 4강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7월 장원전도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4강전이 동시에 3전 2선세 동시에 진행이 되고 수요일에 네. 월 장원 결승전이 펼쳐지게 돼요. 이제 8월 장원전은 또 내일부터 8월 장원전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번 8월 장원전 1승만 하게 되면은 100분을 추첨을 해서 또 문화상품권까지도 네. 드리고 풍성한 상품들이 뭐 퀵뷰 그리고 상금도 커졌고 이번에는 WCG 함께하기 때문에 상금도 커졌고 여러 가지로 풍성해진 그런 8월 장원전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클랜 배틀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은 예전에 네. 그 단군이 나이스 게임 TV에서 두 번의 탈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첫 번째가 이제 클랜전을 운영하면서 끝나자마자 아마 탈출. 그거 클랜전이 사실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스트레스. 지금도 그래 보여요. 지금도 이제 북경김치가 네. 본인의 내면에 있는 그래서 별 북스터. 제 무서운 애예요. 네.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네. 클랜 배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클랜 배틀 즐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월 장원전 이제 월 장원 4강. 대진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NIG 체크메이트 블라스 게이밍 VTG 정신병자들 쟁쟁합니다. 이번에 중계될 경기가 VTG 대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고요. 블라스 게이밍이 저번에 저희 팀이 이기고 올라간 팀이죠? 네. 네. 보겠습니다. NIG 비숍, NIG 나이트, NIG 킹, NIG 체크메이트, 그리고 델키스 로 구성되어 있고요. 블라스 네. 게이밍은 어스틴 암스, 매드 아이즈, 제아, 애니멀 닥스, 한 SOS. 저희 팀이 이기고 올라간. 네, 여기서도 한 SOS 분도 뭐 골든가랜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었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자, VTG 클립 원딜 최강 세영이 조르신 설날 떡국 드림마스터 뮤소 그리고 장제플레는 방금 전에 보여준 그 멤버들이고요. 크림슨 글로우 규도 에널킹 크루셜 클래스 S. 클래스 S가 A가 두 개죠. S 두 개가 아니라 뭐 아무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자, VTG 클랜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라운 B. 네, 라운 B 네. 멤버 그대로 있습니다. 네. NLBA만 출전한 선수들은 클랜 배틀에서도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챔스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클랜 배틀 왕중왕전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월 장원전에서 1위를 하게 되면 왕중왕전 9월에 펼쳐지는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왕중왕전에서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또 챔스와 연관된 NLB에서 온라인 예선을 또 생략하고 바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 이런 혜택들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클랜 배틀의 이제 고수들은 사실은 프로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를 꿈꾸는 분들은 클랜 배틀부터 도전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도 좋은 쉽게 어필할 수 있는 팬들에게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무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VTG 대 정신병자 클랜의 경기 뱀픽 화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뭐 정신병자 클랜이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겠죠. VTG 클랜은 현 라운비 NLB 12강 진출자들이니까요. 그렇죠. 그 많은 수많은 경쟁을 뚫고 네. 살아남은 16개 팀 중에 4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간 팀이 MIG 그 1팀을 잡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정신병자들 클랜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이제 본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프로를 꿈꾸는 선수 아닌 선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네. 프로를 꿈꾸는 선수들이라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격밴 이지를 하나에다가 쉔 자크밴 탑밴 두 개. 네. 탑에 약간 힘을 실어주고요. 트페밴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VTG 클랜을 상대로는 트페밴 카사스밴. 이러면은 뭐 나미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네. 아마추어 정글의 정점인 리신을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뭐 나미 리신 자르반 정도가 살아있네요. 제드 역시 살아있고요. 제드가 요즘 자주 픽이 되진 않아요. 요즘은 확실히 좀 뜸해졌습니다. 네. 제드가 신성의 검을 드니까 그 후반 캐리력이 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초반은 약하고 후반은 약간 바라보는 이상한 빌드인데 후반까지 가면은 세긴 셉니다. 그 빌드가 후반에 궁 데미지가 1300이 나오더라고요. 신성의 검 드니까. 신성의 검은 분명히 연구될 만한 그쵸 가치가 있는 템이라고 저는 나왔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 때문인지 더 가격 제로 템이 예 제로 템이 너무 안 좋아요. 신성의 검 분명히 3타가 확정 크리 예 확정 크리라는 건 엄청난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특히나 제드에게 그 부분이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제드는 죽음의 표식을 통해서 추가 데미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어력 310만화한테 순수 추가 데미지로 1400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리신 가져가네요. 나미를 가져가니 바로 소나 리신을 가져가면서 네 블루 사이드가 블루 진영이 확실히 유리하다 뱀픽에서부터 너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프로들 사이 고수들 사이에서 계속 돌다가 요즘은 또 그런 얘기가 좀 약간 들어간 가져갈 챔피언들이 또 많아지고 챔피언 네. 숫자가 많아지면서 하나를 주고 둘 가져오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 카드를 숨기는 퍼플 사이드가 퍼플 진영이 오히려 더 벤픽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막픽이 진짜 편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탑솔 입장에서는 탑은 카운터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막픽이 진짜 편합니다. 특이한 건 바이가 나왔는데 바이는 요즘 자주 보이지 않는 픽이고요.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베인이 룰루에게는 베인이 카운터지만 그러니까 룰루가 베인을 잡아먹는 카운터지만 네. 일단 자신감을 표하는 건지 베인을 픽했고요. 거기다가 케이틀리까지 가져가서 베인은 굉장히 힘들어졌네요. 그렇죠. 카운터가 두 명이 돼버린 셈이 돼버렸네요. 네. 물론 베인은 언제나 첫 기화만 잘 잡으면은 첫 기화까지 CS만 잘 먹으면은 베인이 항상 하드킬이라는 그림 나옵니다. 트리스타라면은 아리를 아리 이거 대놓고 스노블링 조합 플러스 트리스타라는 그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후반으로 정말 트리스타나가 있는 경우에는 네 정말 초반에 불리해도 참고 트리스타나만 지키기만 해도 대역전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탑미드 정글이 강한 걸 픽을 하고 트리스타나 픽해놓고 탑미드 정글이 초반을 잡아두고 후반은 트리스타나가 잡아두는 이런 픽을 가져간 것 같네요. 네 럭스 럭스 모데카이저가 탑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피, 일단 안 하네요. 네. 그렇죠. 저런 게 훨씬 낫거든요. 그쵸. 모데카이저는 원래 강력한 챔피언이긴 해요. 1당 100 잘 크면 1당 100이 되기 때문에 진짜 세죠. 특히나 그 메이스 오브 스페이드는 단일 대상에 추가 데미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강하죠. 말파이트 선픽을 근데 지금 어쨌든 탑을 선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파가 선픽하기 좋은 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망령의 두 건이 나오면서 말파이트를 안 고르고 볼리베어 고르네요. 단단한 볼리베어. 차라리 볼리베어가 말파보다는 조금 더 선픽에 안정감이 있죠.
말파이트는 카운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푸시너만 빠른 말파 카운터예요. 말파이트를 선택하지 않고 볼리비아에서 그 차 이제 정신병자들 클랜에서 마지막 탑을 볼리베어의 카운터 딱히 원거리 캐리 카운터죠. 캐넨 대표적인 네. 원거리. 근데 볼베 카운터로 원거리 캐리 골라버리면 지금 조합이 약간 무너지는 감이 있는 게 탱커 라인이 너무 부실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철진한 픽이긴 한데 레넨톤이 나올 수도 있고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라인전 찍어놓는 게 다리우스 고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캐넨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어. 아직까지 픽은 안 했어요. 야, 캐넨 픽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애매한 픽 될 수 있거든요.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네, 나미궁도 있고 베인 선고에다가 럭스 바인드 플러스 보의 베리어 때문에 캐넨이 약간 애매한 픽 될 수 있습니다. 라인전 볼리베어와의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캐넨이 나쁜 선택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좋은 픽이죠.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미드에도 오리아나가 있고 거기다가 정글러도 리신 이렇게 봤을 때는 트리스나 지키기 탱커 라인이 확실히 좀 부실한 네.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트리스나에 의존하기 좋은 픽은 아니고요. 네. 진짜 초반부터 잘 휘둘러야 되는데 라인전에서 유리하게 가져가서 네. 글로벌 골드 싸움. 그렇죠. 초반부터 유리하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으면 후반에 비슷비슷하게 갔으면 후반에는 확실히 VTG 클랜 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바이도 사실은 탱키하게 가면 엄청 탱키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조합 보시면은 대놓고 정신병자 클랜은 라인전이 세요. 오리아나 럭스 잡아낼 수 있고요. 룰루가 베인에 강한 편이죠. 네. 당연히 캐넨은 라인전 센 편이고요. 그 리신이 바이보단 초반에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자 클랜은 초반에 이득 어떻게든 봐야 돼요. 자, 과연 가장 강력한 이번 월 장원전 우승 후보인 VTG 클랜을 네. 상대로 정신병자 클랜이 어느 정도 해줄지 그리고 VTG 클랜은 라운비로 지금 NLB의 어떤 그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쵸. NLB가 챔스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아래의 리그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변했죠 시대가. 네. 이제는 함부로 못 올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진짜 네 방과 안에 물댐 드림마스터 이 선수가 원래는 애니만 플레이하던 선수였는데 네. 최근에 팀플레이를 하면서 챔피언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질의 모스트 있으니까 이질의 변해버렸죠. 드림마스터 선수가 그 금강불개 만동불침 뭐 이거였나요? 뭔지 모르겠네요. 그때 그 룬. 네, 그 네, AD 룬, 다박은 판테온. 금강불개 만동불침. 올 마법장. 자크 이번에 너프 먹습니까? 제가 건드리면 너프를 먹어요. 지금 가렌도 너프로 지켰으니까 제가. 가렌은 참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칼리도 너프 됐었거든요. 아칼리는 네, 아칼리는 뭐 잠깐 무서운 적 있어가지고. 하... 가렌 너프는 좀 뜬금없긴 했죠. 뭘 해야 될까요? 글쎄요. 영원히 너프 먹지 않는 잭스와 이렐리아를 근준 그런데 그렇네요. 쉬운 챔피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꿀 빤 것도 아닌데 좀 소라카도 사실은 너프가 희한하게 건드리면 너프. 아 판테온은 버프. 네. 버그픽스. 그 신장 초자 패시브가. 네. 안 터지던 버그를 안 터지고 있었다는 게 전 더 신기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예, 다들 몰랐죠. 네.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터져야 되는 패체력이었는데 안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자 이제 1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TG 클랜 대 정신병자들 클랜의 경기.
많은 분들이 뭐 VTG 클랜의 압승을 예상을 하실 텐데 클랜 배틀은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클랜 댐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북미 잼보다 한 수 위에요. 북미 잼보다 한 수 위인 클랜 잼. 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VTG 라온비의 멤버 그대로 출전을 하는 VTG 클랜 대 그리고 오늘 샘 클랜과 오피라인 클랜을 이기고 바로 또 바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 네. 정신병진 클랜의 경기 1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캐넨은 늪지의 은둔자 캐넨 잘 안 보이는 저는 처음 본 저도 처음 본 스킨이네요. 저건 파는 스킨인가요? 안 파는 스킨인가요? 아 글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저 인게임은 처음 보는 스킨이라 파는 거래요. 음흠. 아무도 안 사는 거였네요. 네. 특히나 저 볼리베어 저 스킨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털 옷을 입고 있죠. 네. 게임에서 훨씬 더 덩치가 커 보이기 때문에 소환사의 협곡. 볼리베어 도란 방패 역시 환영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란 방패. 자, 잘 들어왔고요. 아직 와드는 없습니다. 자, 룰루. 오, 바인드 맞았어요. 전멸 뒤집고 잡혔어. 잡히죠. 바인드 맞으면 죽는 거죠.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근데 점화가 두 개 빠졌네요. 킬은 볼리베어가. 난 저들이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 알죠. 어떻게 하면 천가봇 포션을 넉넉하게 사오면서 도란검 스타트하는 캐넨에게 완벽하게 버틸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당기고 파밍할 거 예상하고 이제 그 만화 분야까지 사왔고요. 역스는 대기 중. 대기하는 걸 예상하고 공을 깔아놨는데 역스가 지나간 걸 볼지는. 일단 나미가 견제하고 있고요. 네. 역스는 복귀했네요. 지나가다가 공 깔린 걸 본 것 같네요. 첫 번째 스킬을 촉박 스킬을 찍어서 블루스틸이나 이런 쪽은 놀릴 수가 아예 없었군요. 네, 쉽지 않죠. 바텀은 진짜 서포트끼리 잘하는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이거 던져지면은 캐넨이 좋을 게 없는데요. 지금 템 차이가 심해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 놓으면 문제는 도란 방패 체력해 보게 볼리베어의. 이거 2레벨 찍었어요. 자, 물감옥 3타까지 은하자 3타까지 터집니다. 이거 탈진.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갔죠? 탈진까지 쓸 거는 아니었는데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앞졌네. 잡고요. 조르신 선수
배리어로 안전하게 잘해요. 바텀은 서포끼리 싸움이라 말씀드렸는데 룰루가 기본적으로 베링에 강하거든요. 근데 라인을 푸시하면서 그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물리면서 3레벨? 아직 남아있거든요? 파이기 나이트. 네, 이거는 가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패시브 발동. 네, 정작 패시브는 정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어쨌든 빠르게 패시브를 빼놓은 것. 네. 볼리비아 접어왔기 때문에.